안녕하세요. 플레이어2에서 정수민 역할을 맡은 원서입니다. 수민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인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 대본 읽으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 되게 궁금했었어요. 저는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사실 수민이가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변신을 많이 하거든요. 여러 가지 옷들도 많이 보여주고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변화가 많아가지고 저는 늘 촬영하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아예 없었던 인물인데 새롭게 등장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기대도 많이 되고 대본이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반갑습니다. 귤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? 네. 아니 귤이가 너무 던져 떨어져 있는데요. 옛날 성처럼. 귤이가 조금만 더 붙어서 죽자. 사진 지금 너무 안 친해 보이는 거 같아. 안녕하십니까. 저는 플레이어 시즌 2에서 플레이어 1과 같은 임병민 역할을 맡은 배우 이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사실 원도 해커였잖아요. 키보드를 막 두드리는 거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진짜 해커들이 어떻게 할까 해서 이번에는 진짜 실제 해커를 만나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뭔가 해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는 요즘에는 다 컴퓨터들이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진짜 해킹을 하는 느낌으로 이번 시즌2에서는 그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전체적으로 두 개 찍었잖아요, 지금. 그 두 개 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 다 좋습니다. 네, 저는 나온 것 같아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플레이어2의 싸움꾼 도진욱 역할을 맡은 표원석입니다. 이거는 철저하게 감독님과 상의 끝에 결정하고요. 시간이 한 4년 정도 지났거든요. 원래 뭔가 좀 시간적인 변화와 더 싸움꾼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변화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우리 다 같이 찍은 그 버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플레이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물론 개개인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이 모두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시너지가 저희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체 포스터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. 10점 만점에 100점. 사실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싶은 것 같아요. 아빠들도 너무 잘해주고 유리나 원석이 동생들도 너무너무 잘해줘서 늘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10점 만점에 10점. 워낙에 저희 뭐 원석이나 저나 승헌이 형 같은 경우는 원에서부터 같이 쭉 했었잖아요. 그리고 원이 끝나고도 계속 봤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뭐 10점 만점에 뭐 100점이죠. 사실 이런 현장도 없고 저희 제일 큰 형님이 송승헌 형님께서 다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누구요? 송승헌 형님께서 다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현장이 100%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역시 멋있는 거 뭐지 없어? 엄지척 그거밖에 없어. 플레이어 2 많은 기회 부탁드립니다.
되게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. 저희는 되게 재밌게 찍었는데 어떨까 너무 궁금하기도 해요.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, 그때 만나요. 시청자 여러분, 저희 플레이어 2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시청자 여러분, 저희 드라마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지켜봐주시고,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보다 투가 훨씬 재밌을 거다. 훨씬 스케일이 커지고 훨씬 스펙타클하고 이야기의 밀도가 있을 거다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